자 우리 계속해서 기도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중에 좀 열정이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과 이 기도에 관해서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이제 예전에는 아이 이제 이렇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 이 간구 기도에 우리가 너무 집중되어 있었고 그것이 이제 기도인 양상을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고 주셨는지를 아는 확신과 담대함이 중요하구나. 그것을 알고 나서는요, 그것을 담대하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은 이제 붙잡게 된 거죠. 그래서 내 삶에 이제 믿음으로 담대히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선포합니다. 문이 열릴 지어다, 치유될 지어다, 그리고 풀어질 지어다, 화평케 될 지어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계속 찌어다 찌어다 하는 하겠는데,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라고 이제 궁금증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는 계속 찌어다 찌어다 하면 어떤 건 되기도 하고, 어떤 건또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기도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알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주님께서 변함없이 나의 아버지로서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내 믿음의 수준에서 나는 담대하게 선포하지만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열리지 않는 부분을 주님은 알고 계시죠. 분명히 내 믿음의 수준에서 빠진 고리들이 있는 거죠. 빠진 고리들이 있고,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고리들이 있지만, 저는 모르고, 어쨌든 내가 확신을 가지고 뭘 하니까, 뭔가 돼야 될 텐데,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 설사, 내가 원하는 부분대로 되든 안 되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에 대한 찬양과 감사와 경배가 함께 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주님께 묻고 듣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믿음을 발휘하고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내 삶을 다루고는 있는데 이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왜안 되는지? 아니면은 이제 주님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마땅히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점검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묻고 듣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예, 제 어릴 때는요, 참 시골에서는 뜨개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이제 벙어리 장갑, 저희 어머니가 다 만들어준 것들 하고, 뭐 목도리도 저희 어머니가 뜨개질 하고, 조금이라도 아끼고, 또 원하는 뭐 이제 만들겠다고. 그렇게 하면 항상 실타래가 있는 거죠. 뜨개질 하는 실타래가 있는데, 이 실타래가요, 어, 애들한테는 다 장난감이죠. 이렇게 장난하다 보면은 이게 막 엉겨 가지고는 아 이거 큰일 났다. 엄마한테 혼나게 때려 가지고는 제 자리에 돌려 놓겠다고 막 당기다 보면은 더 이제 엉기게 되는 거죠. 그래 가지고는 이제 쩔쩔매고 있으면 엄마가 와 가지고는 이놈들 이거 가지고 장난쳤냐. 이러더니 엄마는 몇 가지 이렇게 이렇게 하더니 그냥 솔솔솔솔 풀리는 거죠. 예, 요즘도 이그쌀 푸대 있지 않습니까? 2 0 k g 짜리 이런 데 보면은 어, 저희는 이렇게. 잘 모를 때는 이 실을 풀어야 되는데 실이 안 풀리니까 가위로 그냥 억지로 잘라낸다고 막 이렇게 씨름을 하는데요. 아는 사람들에게 앞이냐 뒤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해가지고는 거 묶여진 그실 거 묶음을 이렇게 톡 치고 잡아당기면 솔솔솔솔솔풀립니다. 솔솔 쌀푸대 푸는 게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풀어내는 그 고리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그냥 막 뜯다가 뜯다가 이제 가위로 막 잘라낸다고 이렇게 씨름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고리가 빠져 있고,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지금 어디에 반응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냥 실타래가 엉기다 보니까, 아니, 그냥 머리는 복잡해지고, 마음은 무거워지고, 그냥 분주해지고, 이래서 여기도 해보고, 이 사람도 찾아가보고, 이 사람도 상담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뭔가 일을 저질러보고, 이러다가 이제 실타래가 엉기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 묻고, 주님께 들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거부터 이렇게 잡아당겨봐. 솔솔. 다. 스탑.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바깥으로 빼가지고는 잡아 당겨봐. 이렇게 할때이 실타리가 솔솔솔솔 풀리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의 3박자라고 표현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의 고백기도 선포기도 플러스 경배기도 감사와 찬양 플러스 경청의 기도가 함께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어느 순간. 솔솔솔솔 솔솔 풀리지면서 우리가 전진하고 있는 것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기도에는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양육반에서도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잘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보통 이제 뭐 기도원을 생각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금식 기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주 기도에 헌신된 분들, 그리고 그분들의 간증, 이런 데 집중할 때가 있지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자 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도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기도하신 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도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기도의 능력과 실제에 관해서 몇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자, 1번 제목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육신의 연약함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개세마네 동산에서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들이 깨어 있을 수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육신의 연약함이었던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건 알았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이 무거워지고 함께 할수 없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깨어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뭐, 교통사고 나고, 그 다음에 뭐, 부도 나고, 그리고 어디가 아프고 이걸 다 그냥 뭐 시험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선택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아니면 때때로 다른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여기서 시험은 주로 복음 때문에 당하는 원수마귀의 유혹과 공격과 이제 핍박이 이제 주된 의미가 되겠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는데 이거 들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깨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문자적으로 이제 그대로 적용해서 최소한 성도들은 한 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가르칠 때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아주 기계적으로 한 시간은 반드시 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필요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고 집중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예, 잠들지 않게 된다는 거죠 무감각하게그 상황에 끌려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험에 든다는 것을 동일하게 누가 보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동일하게 개세마리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우리가 항상 24시간 365일 내내 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 간다면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루는 것들이 쉽겠지만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어떤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어, 돈에 대한 유혹들이 강하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돈 때문에 뭔가 이좀 윤리적이지 않은 그 다음에 합법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선택하는데 막 이렇게 유혹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음란한 부분이나 어떤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은연중에 우리가 또 유혹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유혹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바이러스는 우리의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언제든지 접근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건드릴 수는 있겠지만 유혹에 빠질 수는 없는 거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보호막이 쳐지고 우리를 지켜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같은 수준에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어떤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신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물론 예수님의 기도의 초점은 다른 데 있었지만 우리도 당연히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자 신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예언적으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준비시킬 때 베드로는 그기다만 듣지 않고 그냥 큰 소리를 친 거죠. 예수님,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할지 몰라도 저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실제들을 드러내 주시죠. 닭이 울기 전에,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가끔씩요. 예, 어떤 분들은 아니 내가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할 거리가 없는데요. 이렇게 이제 고백할 때가 있는 거죠. 어, 왜 기도할 거리가 없습니까? 다른 사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설사 믿음이 떨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그런 문제가 되더라도. 빨리 회복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서도록 만드는 거 이게 이제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베드로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계시와 그분의 은혜 위에 세워지는데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이제 다르게 적용해서 그이 누군가의 그 연약함과 또 이게 성장하면서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과 교회의 상황들에 압력을 견디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 그래서 리더는 무엇보다도 압력을 견디는 자들이다. 전에는 내가 쉽게 오해하고 쉽게 불만을 얘기하고 쉽게 불평하고 쉽게 판단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하면서 압력과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견뎌내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는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워져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운데 뭐가 그렇게 서운한 일들이 많은지.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많은 거죠. 뭔가 그렇게 불만스러운 것들이 많은지, 그리고 무슨 의도로 왜 그렇게 일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자기 믿음을 스스로 그냥 이렇게 흔들리고 약해지도록 그런 생각과 감정에 내어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또나 혼자만 그렇게 하기에는 억울한 것 같고, 나만 그런가? 너도 그렇지 않아? 너도 그렇지 않아? 그렇다고 얘기해. 라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을 하면서 뭔가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가고 자꾸 흔드는 거죠. 믿음을 흔들며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죠. 초대교회 때 아주 빠른 시간 동안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관점이나 종교관을 가지고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래도 초대교회는 건강하게 복음의 능력을 확장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의 교제를 나눴을 뿐만 아니라 개혁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기도에 힘을 쓴 기도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만드는 모든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제 이제 책상 앞에 주로 제가 아침 기도를 회 인도합니다. 제 책상 바로 앞에는 예, 그 천안교회 그셀 조직하고 그 이제 성도들 이름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 조직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동탄 제자로 교회 해 가지고 셀과 이제 셀 리더와 예, 우리 성도들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 모든 성도들을 그냥 5분씩 10분씩 집중해서 이렇게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대신, 제, 이제, 안테나를,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이렇게 쭉 스캔하듯이, 이렇게, 기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기도 부탁을 받았던 부분이나, 안 그러면은, 어떤, 어떤, 뭐, 얘기를 들었던 부분에 있어서, 딴지 멈추게 되면은, 주님, 이 필요들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의 생각을 지키시고, 이렇게 이제 쭉 해나갑니다. 영적인 스캐너처럼 이렇게 쭉, 이제 해나가죠. 이렇게 쭉, 이렇게 해나가면서, 성도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는 이렇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는 괜히 뭐 전에는 이제 너무 좋아요 이랬는데 이제는 그냥 이유는 다 타당한데 이 속에서는 믿음이 이제 흔들리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한달 동안은 방학하기로 했어요. 셀좀 방학이니까 건들지 마세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앞으로 한 6개월 동안 제가 기도하면서 뭐할 테니까 절 건들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기도에 날줄을 하나 이제. 짜는 거죠. 그러면또 다른 리더가 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또 기도에 또이 시주를 하나 짜고 또 우리 한 성도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아침 기도든 또 저녁 기도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또 기도에 날주를 하나 또 기도에 시주를 하나 놓고 날주를 하나 놓고 시주를 하나 놓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단단하고 견고한 이렇게 보호막이 쳐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어떤 일들이 있고 어떤 또 연약함이 나타나더라도 어떤 또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이 어, 또 이렇게 서운하게 다가오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결코 흔들 수 없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연약함이 있을 수 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나 어,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뭔가 이제 시험에 들어서 이 무감각해지고 무뎌지고 곁길로 가지 않도록 성님께서 도우시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도우시는 거죠.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방언이라는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입술과 혀를 맡겨서 함께 협력함으로, 동역함으로 기도할 때 내가 충분히 알지 못하지만 이 기도의 보호막들이 처지면서 안전하고 그가, 그의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보호받고 전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환란에서 피할 길을 열어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아주 중요한 기도에 관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누가 보면 21장 34절, 3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기도할 때 항상 모든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질 것들을 생각합니다. 내가 가면 막 다리가 막그 순간에 막 놓이고, 내가 가면 그 순간에 막 비가 그치고, 이제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이제 간증할 때가 있죠. 그러나 반대로 주님께서 오히려 내가 막 어, 내가 나가면 비가 그칠 겁니다. 내가 나가면 길이 만들어질 겁니다. 하는게 그것이 아니라 바리케이트를 딱 치고는 좌회전 깜빡이 넣어라 이렇게 이제 피할 길을 열어놓으실 때가 있, 있다는 겁니다. 한번은 그 케네스 의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간증이었는데 어떤 이제 유명한 이제 붕 이제 복음 전도자였던 거죠. 제가 좀 약간 가물가물하긴 한데요. 한만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텐트. 그 당시 이제 50년대, 60년대, 그 시즌, 40년대, 50년대 그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바깥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는 거죠. 얼마나 이 텐트가 컸는지 그 정도의 인원이 수용될 만큼. 그리 그만큼 막 기적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어, 주님께로 나오고 이런 역사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때 큰 이제 폭풍우가 이제 몰려온다는 이제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예수 이름으로 폭풍은 멈출지어다 그리고는 더 이상 이 근처에 역사하지 못할지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는 아무런 이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그때 다 아주 큰 폭풍에 의해서 다 휩쓸려 간 겁니다. 아마 케네스 목사님이 아니라 다른 분이었던 또 근처에서.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그 집회를 취소를 해버린 거죠. 사람들이, 아, 믿음이 없는 목사, 어, 다음에는 저 목사한테 가지 말라고 오히려 이분한테 가서 은혜를 받으라고 막.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어, 결과적으로는 이분은 그 텐트하고 이 모든 집기들이 다 그냥 휩쓸러 떠내려 간 거죠. 그런 여기서 집회를 취소하고 오히려 비난을 받았던 사람은 안전하게 보호받고 그 이후에 더 지혜롭게 탁월하게 사역을 한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중간에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놓쳤던 거죠. 이제 여기서 바리케이터를 치고는 좌측 안전판을 붙여서 가라고 주님께서 하시는데도 아니요, 내가 가는 길에는 다리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라고는 그냥 바리케이터를 치고 이제 나갈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때때로 뭔가 우리가 그것을 100%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의 믿음의 수위를 뛰어넘는 일들이 앞에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 그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다, 멈춰라. 아니다, 이쪽으로 가라. 우리가 아까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기도의 3박자에 관해서 나눴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 분을 제가 이렇게 이제 간증해도 아마 괜찮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이제 그, 센터 이제 조만한 이제 그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계셨는데 오랫동안 이 이제 공간이 나가를 않는 거죠. 주님 이제 그것을 위해서 어 주님께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선포한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이 공간은 나갈 지어다 좋은 임대자가 들어오게 될 지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주 잘 사용하고 어 이렇게 해서 수익에 어또 이렇게 도움이 있을 지어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고 고백한 거죠.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도 이게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는 왜 기도해도 안 돼요?라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거기서 멈추죠. 왜 기도해도 안 돼요? 왜 선포해도 안 돼요? 이분이 계속 기도한 거죠. 지금 그것을 놓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게 대단한데 되든 등 되든 주님과 나하고의 관계에서는 그리고 내가 주님의 부르심과 계획을 따라 사는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부동산 업자한테. 월세를 조금 낮추도록 얘기를 해도 되겠구나. 그런 이제 감동이 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부동산업자한테 이렇게 월세를 조금 낮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재량권 이렇게 잘 조율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냥 바로 나가버린 겁니다. 그분이 보증금을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죠. 보증금을 좀 올려주고 대신 월세를 조금 낮추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미 이제 주님께서 주신 감동들이 있었고, 예, 들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 주님께서 지혜롭게 삶을 풀어내도록 말씀하신 거죠. 그게 반응했더니 그냥 바로 나간 겁니다. 관리비도 세이브 되죠. 월세도 들어오게 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수위를 뛰어넘는 고통스러운 상황이나 환란의 시간이 있을 수 있을 때 주님은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다.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주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주님께서 내게 지금은 멈춰라고 말씀하시는지, 가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지 못하고 그냥 내 믿음의 수위에서 될지어다,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려움을 겪고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신앙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잘 이해가 되시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입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에 큰 환난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겪게 될 환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왜 도망가야 됩니까? 기도하면은 도망가지 않고 모든 건이 전쟁이다. 없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전쟁이 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있다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전쟁은 안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믿음의 수위는 아닌 거죠 도망가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전혀 준비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상황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고 열악한 상황이나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아무런 준비가 없는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모든 상황들을 맞닥뜨리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준비시키시고, 지혜롭게 이 상황을 다뤄가도록 만든다는 거죠. 어떤 이제 기도하시는 목사님께서 2000년대를 맞이하면서. 2000년대를 맞이하면서 주님 2000년대 이 완전히 새로운 세기를 경험하고 이 새로운 세기가 주님이 오시는 이제 마지막 시기일 수도 있는데 주님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아주 높은 산을 보여주시더랍니다. 그런데 이 산이 어느 정도 이 높은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려가야 되는데 이 제대로 내려가지 못해서 막... 이렇게 굴러서 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너무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몇 무리의 사람들은 안전하게 잘 내려오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그분에게 주시는 감동이 이제 2000년대에는 이전에 너희들이 누렸던 번영의 그 시대 그런 안전의 시대와는 좀 다른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제 내래막 길과 같은 이전과 비교해 볼때 내래막과 같은 어떤 시기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낭떠들 위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기도 하고 구르기도 하고 고통을 겪게 되겠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무릎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내려올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전 세계적인 흐름들은 정해져 있는 거죠. 전 세계적인, 이 나의 믿음의 수위를 뛰어넘는 흐름들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도망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혀 준비되진 않은 상황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해라!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지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는 우리는 아주 다양하게 그고 소극적으로 해석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게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죠.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고, 감당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감당하는 그림 중에 하나가 피할 길을 내시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피할 길을 내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계속 뭐, 밑구레지처럼 피할 수 있게끔, 그리고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좋은 일이고 이건 우리가 내가 생각할 때 나쁜 일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내가 어떤 일을 맞닥뜨리든 그것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 지혜와 방법과 전략들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다. 어쨌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한 뜻으로 동역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는가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기도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밤이 그것도 새도로. 예수님이 왜 밤이 새도로 기도할 필요가 있었는가? 예수님의 계획이 있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고 예수님의 열정이 있었는데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람들을 선택하는 일에 완전히 양보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가끔씩 어, 뭔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일이 다 수월하게 될 텐데, 라는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사모엘 선지자가, 아니, 이스라엘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와, 하나님은 역시, 아, 이런 보물을 숨겨놓으셨구나. 엘리압 같은 이제 사람을 내가 또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을까? 라고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모엘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의 중심은 내 마음의 합한 자다 라면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이러한 어떤 나의 기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판단을 내려놓는 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나의 어떤 판단, 나의 열정,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함께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만 함께 되어져야만 좋은 셀이고, 좋은 교회고, 그렇지 않으면은. 어, 안 좋은 것 같아요. 좀더 좀 기도해 봐야 될것 같아요. 뭘 기도하는 거죠? 좀더 기도해 봐야 될것 같아요. 뭘 기도하는 겁니까? 어, 내 원함을, 내 방법을, 내 추구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지금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내가 취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6장 42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만의 동산에서의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께서 원하시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굳이 꼭이 십자가와 이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해서 사망의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버려져서 사망의 고통을 겪어야만 꼭이 방법 외에는 없단 말입니까?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실제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과 매 순간 누리는 이 즐거운 교제로부터 단절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정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계획과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거를 내려놓는데 예수님도 세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한 시간 동안 기도하시고 와서 보니까 얘네들은 또 이렇게 잠에 취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자고 있고 또한 시간 기도하시고 또 와보니까 그렇고 또한 시간 기도하시고 나중에는 기꺼이 받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무지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라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헌신의 기도죠 헌신의 기도. 주님,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나의 뜻도 있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라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이게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사실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 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서운함이나 상처나 갈등들이 있을 수 있죠. 뭐 그런 데가 없을 수 없죠. 그럴 때 기도하는 교회들은 좀 조용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 때문에 항상 이제 말들이 나오고, 그리고 무리가 지어지고, 이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최순혜 사모님을 통해서 제 어떤 교만함이 다루어지는 어떤 그런 일정 기간들이 있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효율적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길은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아. 어, 그런데 이건 제 의견이 이제 무시당하고, 어, 는것 같고, 그리고는 뭔가 반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모님께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사모님께서 이제 제 중심과 이 태도들을 이제 다루는 과정들이 일정 기간 있었는데요. 사실 보십시오. 이것이 이제 어떤 윤리적인 부분들이든지 그리고 이제 진리냐 아니냐에 관한 부분이라면 우리가 끝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소통하고 그리고 또 수정할 부분들을 수정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리더들은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보는 것 같지만 그내 수준에서 보는 거 아닙니까? 그 그러니까 리더의 입장에서는 초동부와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청소년부와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어떤 셀과도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재정적인 부분들과 도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볼때 이렇게 하는 것들이 가장 좋겠구나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어, 그런 면에서 이런 거죠. 아니, 사모님, 제가 더 지혜오르니까 제 말을 좀 들으세요. 제가 더 이런 부분들의 분별력이고 판단력이 있으니까 제발 좀내 말을 좀 들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마찬가지인 거죠. 그게 이제 교만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이게 더 합리적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더 효과적입니다. 내가 볼 때는 왜 이렇게 처리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라는 어떤 원함과 열정과 그림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들이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에, 리더들이 선택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방향에, 주님께서 큰 흐름으로 이끌고자 하는 방향에 기꺼이 맞출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 같은 말씀인데요.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44절입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정말 아버지의 뜻을 온 몸으로, 온 삶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씨름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데이버 러버스 목사님이 쓰신 성령의 삶, 능력의 삶의 표현들 하면은 이 바퀴벌레들의 대왕이 있는 거죠. 바퀴벌레들의 대왕. 그뭐 자라고도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어떤 또 단체에서는 그걸 저 거짓 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우리 안에서 내가 원하는 그리고 이것만큼은 절대 안돼 이렇게 되어져야만 돼라고 하는 나의 어떤 자존심 나를 사랑하는 그리고 나좀 자기 연민 스스로 이제 불쌍히 여기면서 끝까지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건 내려놓기가 어려운 거죠 뭐 예수님은 뭐 어떤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정말 아버지의 뜻, 이,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이 과정, 사망의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그에게도 쉽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씨름할 때, 머리로는 가능, 머리로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온 심령으로 완전히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럴 때 천사들이 돕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어떤 원하는 것들, 여러분이 또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들이 어렵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관계에 있어서도요, 서로 원하는 게 있고, 서로가 좋게 여기는 게 있고, 서로의 어떤 열정들이 부딪히니까 자꾸 싸우는 거 아닙니까? 뭐 이제 기본적으로 성격이 달라서 그렇다, 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게 이제 싸우는 거죠. 그럴 때, 그 누군가는, 양보하든지 안그면둘다 주님 앞에서 양보하든지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리 그 합리적이고 계산하고 뭔가 이 감정의 수치를 따져가지고 계산한다고 해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때는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처음에는 이제 잔가지들이 이렇게 다루어질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야복 강에서 야곱의 힘의 근원이었던 그 환도뼈와 그 힘줄이 허벅지 힘줄이 게 끊어지듯이 환도뼈가 그냥 끊어지고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듯이 우리 안에서 그게 확 꺾이는 거죠 딱 꺾이면서 주님이 말씀이 그렇다면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의 남편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나는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것이 되어지도록 천사들이 돕는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아, 나는 이것도 먹고 싶어요. 이것도 사고 싶어. 요 이것도 하고 싶어. 요 이래가지고는 천사들이 막 정신없이 동분수저 한다고 바쁜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함께 우리의 기도를 돕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우리 자신을 기꺼이 꺾고 내려놓도록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떤 경우에는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질 만큼, 아주 그냥 진액을 완전히 지었지 는은것같요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게 이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 땀방 울이 핏방울과처럼 되는 그 기도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그 하나 딱 꺾기만 하면. 근데 딱 지나고 나잖아요. 이렇게 쉬운 걸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쉬운 걸. 제가 한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용인 교회에서 부목사가 이제 이후에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위에 있는 선임 목사님에 대해서 늘 이렇게 때로는 경쟁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어떤 그의 어떤 연약함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내 마음 중심으로 그걸 기꺼이 존중하고 이렇게 하기 어려운 거죠. 이제 자꾸 이제 부딪히게 되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봐, 내 말도 안 해가지고 내가 이 뒤처리한다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처음부터 내 말을 들었으면 됐을 텐데,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그리고 또김진우 목사님께서 그걸 안시고는 수석부목사라는 타이틀을 주셨어요. 목사가 이제 둘인데, 굳이 수석부목사로 부를 이유도 없는데, <laughs> 제가 하도 이제 그것 때문에 자꾸 이제 부딪히고 이러니까 이번에 수석 부목사다 다른 얘기하면은 박 목사님 자신의 자존심과 계획과 방법들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과 그분의 권위에 순복하는 걸 배우세요 이런 의미였는데 제 머릿속에는 아니 목사가 둘인데 무슨 수석 부목사가 있고 뭐, 뭐 다른 부목사가 있나 그냥 뭐 굳이 꼭 이렇게 하셔야 되나 제가 이제 여전히 제 자신을 이렇게 꺾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저를 이제 다루신 거죠. 이 과정 가운데 이제 다름 맞다가 제가 이제 그분과 우리 수석 부목사님과 이제 독대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독대해서 제가 이제 그분도 스스로를 낮추시면서 저를 섬기는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시고 저 역시도 그때 주님의 다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꺼이 우리 목사님을 전적으로 지원하면서 제가 돕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제 안에서 뭔가 무너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무너 느껴지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어려운 게 아니었네. 이게 이게 어려운 게 아니도 왜 이렇게 어려웠지? 아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때 기도할 때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한 마음 한뜻한 한 고백이 되면서 동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기에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에는 자기 상이 있다. 기도에는 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을 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는데 보여주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기도하는 것들은 상이 없어. 그러나 나머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이 있다. 아버지께서 반드시 갚아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호받는 상이 따라오고, 기도할 때 피할 길이 열려지는 상이 따라오고, 기도할 때내 뜻이 내려나지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상이 따라오고,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더 넘치는 주님의 공급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문자적으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최소한 내가 한 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되겠다. 주님께서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명령으로 여러분에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들이 쉽지 않은 분들도 계실텐데요. 그러나 기도에는 자기 상이 있다. 기도에는 상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스스로, 개인적으로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들을 계속 이렇게 시간적으로나 또 질적으로 올려갈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기도하는 가정이 되고, 기도하는 남편과 아내가 되고, 기도하는 셀이 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된다면 이 모든 유혹과 공격과 또 많은 혼란과 그리고는 스스로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 성원함과 다툼함에서 우리를 보호하며 오히려 전진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장에 관한 과정 가운데 우리를 서운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며 답답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항상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보호막이 쳐지는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영적인 보호막이 쳐지고 교회 가운데 영적인 보호막이 쳐지며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 가운데 보호막이 쳐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수위를 뛰어넘는 이 시대적인 것엔 흐름과 어려움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꺼이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며 감당하게 하시는 분임을 인해 감사합니다. 나는 감당하는 자입니다. 나는 변화시키며 다스리는 자로 살아갑니다. 동시에 성령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삶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나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고백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 것으로 취하고 나는 그렇게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갑니다. 기도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